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을 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 가연 씨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 택배 안 왔네. 아, 이렇게 많이 왔어? 평소보다 좀 많은 양의 택배 상자에 좀 놀란 눈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뭐야? 내가 이렇게나 많이 시켰나? 아, 몰라. 뭐 선물 왔나 보지. 뭐 뜯어봐야겠다. 수취인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택배 상자를 부랴부랴 뜯어보기 시작하는데요. 미스트잖아. 어머, 나 미스트 필요한 거 누가 알았대? 하, 뭐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비밀 선물을 주고 그래? 평소 가연 씨에게 선물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어, 기분 좋아. 마음에 아, 쏙 드는 미스트를 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냄새도 너무 좋고 얼굴 너무 촉촉해. 한 통을 다 뿌릴 기세로 가연 씨가 미스트를 사용하고 있을 그때 완료라고? 옆집에 있는 동석 씨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어? 택배 없는데? 아, 없는데 무슨 완료야? 에? 실행했다고? 아, 가서 확인해봐야지.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어디 있어? 집 앞에 도착했다는 택배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 결국 옆집으로 향하는 동석 씨.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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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딴 게 아니고 네. 아까 택배가 왔는데 잘못 와가지고 네. 제가 지금 좀 받으러 왔거든요. 택배요? 네. 그거 저희 집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제가 썼는데. 썼다고요? 네. 아니, 본인 게임인데 본인 쓰시면 어떡하죠? 위에 어. 종이 안 보셨어요? 아니, 저 선물 받은 건 줄 알았죠. 아니, 선물이라 해도 확인을 해보고 쓰셔야죠. 깜짝 선물인 줄 알았어요.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저도 어이가 없네요. 저 신고합니다 그럼. 하세요. 하세요. 적반하장이란 게 이런 걸까요? 물품을 사용하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아,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범죄 해결사로 불리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이런 그 택배가 오배송되었을 때 오배송된 것을 알고 그 택배의 그 물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자기 문 앞에 택배가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의 택배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원주인한테 돌려주셔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째 연애 중인 한 커플이 있습니다. 커피 뭐 먹고 싶어? 아, 나? 아, 그냥 라떼 좀. 아유, 어쩜 그렇게 말하는 인공지능도 되게 이뻐. 응. 갔다 올게 그럼. 기다려. 여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지훈 씨와 달리 혜영 씨는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게다가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와 노는 게 더 재미있는 걸까요? 남자친구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걸 보니 떳떳한 행동은 아닌가 본데요. 커피 사왔어? 응. 아, 잘 먹을게. 나 여기. 나 아래.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 여자친구의 표정.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뭐래? 오늘 꼭 해야 될 말이야. 우리 그만 만나자. 예상치 못한 전개, 무척 당황한 지훈 씨. 왜? 그냥 빗대 없이 계속 웃는 게 너무 싫어. 그만 만나자. 나는 진지한 사람이 좋거든. 넌 좀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잘할게. 그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 이제 너한테 마음 떠났고 새 출발하자. 갈게. 아, 아니. 아니.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을 금치 못하는 지훈 씨. 준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텐데요. 그런데 지훈 씨는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가 봅니다. 아, 왜 그래?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혜영 씨가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낮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지훈 씨. 게다가 회사 앞까지 불쑥불쑥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야, 나 전남친 있잖아. 우리 회사 앞에 찾아온 거야. 어떡해. 나 지금 무서워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어.
집에 들어가는 혜영 씨. 눈빛이 희연아. 심상치 않은데요. 아, 어디 있었어? 희연아, 빨리 올라와. 올라와. 빨리 와. 아, 내가 보러 왔잖아, 희연아. 헤어진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희연아, 좋아한다고. 어디 가는데? 혜영 씨에게는 이제 지훈 씨의 행동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고가 가능한 걸까요? 지금 보여주신 사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직 시행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새로운 법률인데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스토킹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법령이 없어서 이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여러 번 이제 스토킹 피해를 받으셔서 이제 향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정 조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런 스토킹 범죄 피해 사실을 말씀을 주시면 경찰과 검찰에서 이 검토를 해서 잠정 조치라는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잠정 조치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만나볼까요? 이른 아침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왔지만 회사로 향하는 버스를 놓친 미영 씨. 평소에도 지각을 많이 한다는데요. 오늘도 상사에게 호되게 혼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일주 동안 밤새워서 쓴 건데요. 머리가 멍청하냐?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것처럼 크게 혼이 나고 마는데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 씨. 스트레스 한번 풀어볼까? 미영 씨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퇴근 후 즐기는 게임.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다 죽었어,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 신나게 게임을 즐기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던 그때였습니다. 어? 기분 나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는데요. 미영 씨에게 대뜸 불쾌한 대화를 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네? 아, 뭐라고요? 아, 말 좀 가려서 해. 너 지금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참. 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야, 신고해버리는 줄 알아, 진짜. 게임을 하다가 불쾌함을 느낀 미영 씨.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도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변호사님, 해결책 부탁드려요. 아, 피디님, 이거... 최근에 진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통신 매체의 음란죄입니다. 흔히 이제 게임이나 오픈 채팅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최근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란 무엇일까요? 네, 흔히 성폭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런 음향, 말, 그림 등을 전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에 해당할 경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범죄. 그에 따른 발빠른 대처도 이뤄져야 한다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처럼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법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이제 새로 생기는 범죄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잘 기억해 두시고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